2017년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만날 텐데요. 지금 때가 때인지라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더 정치에서는 명절 밥상머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이슈들을 골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 뭐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번 이제 뭐 조기 대선 국면이기도 하니까 설 전후로 해서 뭐 많은 전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명절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대선 주자들한테 이제 그 설이 갖는 그런 의미, 뭐 어떤 거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보통 이제 명절 때 이제 고향을 가죠. 그래서 네. 이제 귀향 또 이제 귀성.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과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 사이 어떤 정치에 대한 여론이 한번 뒤섞인다. 이제 이런 의미가 전통적으로 강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는 시골 부모님들의 여론을 듣고 그 민심을 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서울에 올라왔다.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서울에 있는 자식들의 여론이 그 고향 부모님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뭐 이런 장면이 좀 더 많다. 뭐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어떤 민심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2월 말, 3월 초 이렇게 예정되기 때문에 2월 되면은 지금하고 또 달리 이제 대선 국면으로 이제 확실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각 정당의 뭐 경선도 이제 후보 등록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뭐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설 연휴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설 이제 막 지나면 직후에들 이제 각종 여론조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특히 더군다나 이제 대선 조기 대선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일제히 한꺼번에 여론조사 결과 수치들이 쏟아지면 어쨌든 그 1차 지형이 좀 확정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이제 뭐 그 설 민심의 이동 방향 같은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박한철 헌재 수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찌 보면 대선의 일정이라든지요 뭐 이런 것도 사실상 불확실성 상당히 이제 거쳤다고 이제 봐야 하는데. 그 대선 일정, 탄핵 일정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사실 어제 박한철 헌재 소장이 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뭐 일반 뭐 합리적으로 대다수의 전망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박 소장이 이제 실제 워딩으로 확인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못을 박았다는 게 어쨌든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저는 뭐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 일정으로 보면 3월 13일 전에 선고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를 하고 나서 이건 이제 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됐다는 가정 하에 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3월 13일 전이니까 이제 5월 13일 전쯤 네.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이제 선거법 규정상 항상 최소한 50일 이후에 이제 50일 정도는 남겨두고 선거일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선거 공고는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50일과 60일 사이에 이제 그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마 언론 보도 좀 났지만 5월 초 달력을 보시면 징검다리 휴일이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근데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절대로 이 징검다리 선거일이 징검다리 휴일을 만들어서나 아니면 연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건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초는 5월 1일 노동절로부터 해서 3일 석가탄신일, 5월 어린이날 쭉 보면 어느 날 어느 하루도 빠진 또 빠질 수 있는 날이 네. 없어요. 그래서 아마 4월 말 대선론이 상당히 유력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네. 저는 그 탄핵 심판이 과연 지금 100% 인용되느냐 이 부분도 끝까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6명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요. 지금 일단 박한철 소장이 이제 임기 만료로 물러났고요. 그렇다면 재판관 8명 중에 3명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 이 탄핵은 기각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소 성향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끝까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이 되면 명예회복을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해주면 그나마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탄핵 소추에 대한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걸 보면 네. 그럴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요. 대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뭐 예측, 뭐 분석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성한용 기자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이 굉장히 보수 성향이고 지금 판결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과연 굉장히 보수적인 이 재판관들이 그러면 되면 기각을 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인 게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향후 몇 년간 끝장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각이 됐을 때 굉장한 보수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현재 뭐 주변나 뭐 내부 뭐 연구관들이랑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재판관들 전체가 이 대통령 그 대리인단에 대한 그 실망과 반감 그다음에 이게 격양돼 있어요. 네네. 굉장히 이제 헌법 재판 자체를 그냥 희화화시키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격양된 분위기라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예 그 가능성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3월 13일 이전에 결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옳다라고 소장이 밝혔습니다만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뭐 변호인단 총사퇴 같은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네.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공정한 탄핵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일정을 뒤로 늦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3월 13일 전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반드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예단을 하면 좀 위험하다. 그런 경고를 좀 하고 네. 싶습니다. 하여튼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잠깐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이 탄핵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이냐 아니냐 이제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탄핵 심판이 어쨌든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 인용이 된다면 이번 설 명절은 대통령으로서 맞이하는 이제 마지막 명절이 이제 될 겁니다. 가장 이제 그 상당히 설이 좀 의미가 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일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상당히 여전히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국민들의 이제 민심과 이제 동떨어진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분히 명절을 의식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 이렇게 봐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제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고연령층의 어떤 향수를 이제 자극하는 그런 행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못한 게 없다. 이제 최순실 씨하고 거의 비슷한 인식을 보이는 거고요. 그나마 좀 잘못한 것은 최순실이 한 것이지 나는 전혀 몰랐다.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사법 처리 문제가 우리 정치사회적인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예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꼭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동정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문재인 전 대표나 또 2등을 달리고 있는 반기문 전 총장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만 반기문 전 총장도 상당히 이번 설이 매우 긴장되고 설레게 이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설 이후에 사실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당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어제 이제는 말을 이제 바꿨어요. 기존에 있는 정당에 들어가지 않겠다. 제3지대 이제 새로운 구심점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한기문 전 총장 설 이후에 어떻게 새를 좀 불릴 수 있을까요? 아, 뭐 하여튼 지금처럼 단기 필마로 움직이지는 않겠죠. 설 이후에 어제 뭐 본인이 거듭 예고했지만 설 이후에는 이제 뭐 결정을 하겠다 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근데 한 총장이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지 않습니까? 뭐 김종인 전 대표나 뭐 손학규, 박지원, 정의와 오늘은 뭐 김영호 전 국회의장까지 만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제3지대로 분류되는 이분들을 만나서는 아직까지는 큰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이 긍정적인 대답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그 반 총장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그제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을 만났고 네. 어제 이제 또 새누리당 뭐 재선 3선 포함해서 24명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3지대에 있는 개인을 만나는 것 외에는 계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반 총장의 수순이 결국은 이렇게 범여권 후보, 그러니까 바른정당이야 본인하고 가장 연대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차려놓은 밥상 비슷한 느낌이어서 새누리당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 규합하고 그래서 이제 범여권 후보가 된 이후에 야권,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나 제3지대 거론됐던 국민의당 쪽은 결국은 대선 막판에 가서 어떤 연대를 좀 추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이제 개인을 보면은 어떤 정치력의 한계 같은 걸 이미 상당 부분 노출했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정당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추동력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갖지 못한 것으로 이미 그건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또 이제 외교관이라는 게 어떤 책임 안 지는 전문 관료이기 때문에 정치 특히 대통령 후보를 하기엔 참 적절치 않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득권 세력 또는 보수 세력 어떤 절박감 부분은 또 별도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에서는 반기문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을 그냥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이 경험에 대한 악몽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반기문 전 총장을 좀 대선 주자로서 살려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반대로 이제 그 반기문 현실적으로 유일 카드인 반기문 전 총장은 어떻게든 살려나가고요. 또 막판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이런 정당들이 이합 집산을 통해서 이제 여권의 재구성에 나서서 거기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태운 상태에서 아마 대선을 치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부족한 정치력을 보완하고 그리고 정말로 티가 나게 좀 새를 불린다 이런 느낌을 주려면은 결국은 이른바 배지들이 이제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진석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키맨이다 그동안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충청권 의원들 좀 옮겨갈 그런 좀 기미가 좀 있나요? 최근에 만난 나는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그런 표현을 쓰라고 살라미 전법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 살라미라는 게 이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이제 꽃감 빼먹듯 뭐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충청권 의원들이 한꺼번에 이를테면 탁 규합이 돼서 반총종 쪽으로 이동을 할 때 생기는 그 어떤 지역 구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충청권의 맹주가 되는 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뭐 지금 반총장으로서는 당연히 갖고 있는 지분인 것이고 그게 이제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비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래서 충청권 의원들은 좀 살라미 전법으로 단계적으로 나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진석 그런 분들도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씩 결국은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반총장이든 빅텐트 깃발 아래 다 모일 텐데 결국은 정치라는 게 이제 타이밍이나 순서, 외부에 비치는 명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그 반총장 캠프에서 그 일정과 순서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설 연휴 때 좀 정리를 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아, 이 양반들의 순서가 어떻구나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을 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정치 공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어떤 로버트가 이제 뭐 분해됐다가 다시 합체하면서 전투력을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반대쪽에서 예.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학적인 전술 전략을 가지고 과연 지금 이 도도한 어떤 민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릴 가능성이 그렇게 뭐 사실은 높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룰을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는데 그래서 뭐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최성 뭐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한 거죠? 네, 뭐 지금 현실적인 이유죠. 뭐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다. 또 서울시장으로서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경우에 이제 서울 시민들이 갖게 되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이제 깊이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통령까지 탄핵 소추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중요한 광역단체장이 과연 본인의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요. 기존의 정치인들로서는 이럴 때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결코 주변 참모들은 다 그렇죠. 이제 실직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박원순 서울시장 참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한 결심을 했고 저는 뭐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1강 주자인 최강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그 뒤를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제 추격하는 그런 모양새일 텐데 어떻게 좀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어쨌든 너무 지금 상당히 압도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대선 경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요인까지는 앞으로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뭐 주로 이 여당 쪽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근데 다만 제가 여당 사람들을 만나보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당한 그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안희정 지사가 가진 매력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보인 행보를 보면 굉장히 좀 그 야권 후보 측은 굉장히 안정감을 보수층한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행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짜밥 발언으로 파워를 일으키고 아무튼 그래서 어떤 근데 좀 제 생각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흐름을 되돌리기가 과연 쉬울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이제 올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면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한테도 기회가 있었을 것 같고요. 민주당 당내 경선 주자들한테도 이제 시간이 좀 있었을 겁니다. 활주로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 이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죠. 문재인 대세로는 여야 관계에서뿐만 아니고 당내에서도 확실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큰 잘못을 저지르고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2012년에 박근혜의 어떤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문재인이 그 반사 이익을 거스란히 흡수하는 뭐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반기문, 안철수, 손학규, 바른정당 이 모든 정치 세력이 다 하나로 연합을 해서 문재인과 맞짱을 뜨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문재인이 대통령 안 되고 문재인 대세로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강한 독자 출마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대규모 정계 개편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반기문, 안철수, 손학규, 유승민, 남경필 이분들이 다 본인이 대선 후보를 하려는 것이지 대선 후보를 양보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자강론이 문재인 대세론을 도와주는 정계 개편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좀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리를 따져봐도 독자 출마를 계속 고수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뭐 일단 본인은 당선이 되겠다고 하는 거지만 네. 꼭 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더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뭐 노골적인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안철수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안철수 전 대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사람은 본래 자기가 성공을 하는 어떤 그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걸 따르게 돼 있고요. 특히 안철수 의원처럼 사업가의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을 때 성공을 했다면 그 방식을 고집하게 돼 있습니다. 뭐 사업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작년 4.13 총선 때 모든 사람이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안철수는 야권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대역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그렇지 않다.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 성공을 했죠. 네. 38석의 국민의당은 창당을 했고요. 작년에 그 성공 신화를 지금도 사실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권의 유력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권이 문재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여권 지지층, 또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온건 중도 유권자들이 나한테 표를 찍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내재적 접근법이고요. 실제 정치 상황이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 보수층들이 굉장히 쪼그라들었고 다들 중간지대에 나와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또 문재인과의 구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전에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드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가 됐더라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결해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졌을지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 예. 과연 2012년 때만큼의 그 어떤 중도층을 흡수하고 신선함을 주고 대안 세력으로 부각되고 이런 이미지를 여전히 그 이번 대선 때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지지층이 많이 달라졌고요. 예. 2012년에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이제 안철수 현상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대부분 젊은 층은 떨어져 나갔고요. 지금은 호남이라는 지역과 또 오히려 고연령층에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안철수 현상 당시 안철수하고 지금 현실 정치인으로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안철수란 정치인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쨌든 반기문에는 셔터를 내렸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 이제 한 명인 것 같은데. 천정배 의원이 있습니다. 있고. 아마 경선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또 다른 도전자도 추가로 또 나올 가능성. 손학규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이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 네, 입당 가능성이 있죠. 설 연휴 이후에 아마 국민의당하고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 당 입당을 하고. 경선까지 치르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로서는 좀 더 큰 그림, 국민의당뿐만 아니고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런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말 그대로 이제 빅 텐트를 쳐보려는 이런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안철수 박지원 이쪽은 국민의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하자.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절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제 손 대표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이제 지금 손 전 대표 쪽이 당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결사체를 만들어 놓은 이상 약간 당대당 통합 형식으로 이제 이를테면 합치는 형식으로 그게 그러니까 입당 형식은 아닌 거죠. 뭐 저희들이 보기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저희도 국민의당 가서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어제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 전대 결과를 보니까 이 순수하게 뭐 그 비판적인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이 당심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저번 네, 전당대회 결과. 그래서 손 대표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꼬시고 있습니다. 네, 꼬시고 예.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여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새누리당. 인적 쇄신됐다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예. 그 임명진 위원장이. 네. 어떻게 지금 거의 망해가는 수순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명도 바꾼다는데. 기본적으로 그 성한용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이 보수 지지층 자체가 워낙 위축돼 있어가지고 이 관심도라든가 주목도 네. 확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반 그 저희가 흔히 얘기했던 임명진 효과 이 부분도 이제 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같이 싸움을 안 해주니 뭐 별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죠. 임명진 효과는 거의 다 해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도 이제 뭐 중간에 의원들 이동하고 그러면 오늘 이제 오후에 당명을 새로 정하지 않습니까? 뭐 나름 이런저런 자구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황교안 총리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이렇게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어느 쪽으로 봐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네. 좀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예. 일단 인적 쇄신은 안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김문수 전 지사는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또 안상수 의원 이런 사람들처럼 새누리당에서 누군가 대선 후보를 내면 그 사람들이 저는 최소한 15%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 여론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숨어있는 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 플러스 알파 정도를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른정당과 과연 어떤 이합집단을 통해서 여권의 재구성을 시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어차피 정권이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새로운 보수 세력의 중심 세력이란 지위를 놓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경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를 끝까지 이제 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네. 국무총리의 어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출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좀 재미있는 여론조사 수치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대략 한 30% 정도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충격적인 결과. 예, 잘못하고 있다는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황교안 대행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보수 플러스 알파, 좀 안정 희구 세력이라고 할까요? 누가 됐든 여권 후보가 서면 그쪽으로 이제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지층이 그 정도는 이제 된다는 겁니다. 네. 아마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에서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제 지지 기반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전 15%를 고정적으로 뭐 가져간다는 건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의 이 소위 말 이른바 강경 보수라는 분들도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인적 쇄신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왜냐 이게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어제 이 인터뷰처럼 네. 이게 이제 자꾸 그러면 일반 민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이 새누리당이 뭔가 당 이름을 바꾸고 활로를 모색하려고 해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15%를 부여잡고 계속 가겠죠. 그러면 이걸 동의 못하는 사랑들은 아마 나와가지고 바른정당에 연합을 할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엔 어쨌든 보수 주류는 바른정당과 반기문과 이 새누리당을 뛰쳐나온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황교안 총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을 이제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하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이 지역적으로 높고 연령층으로는 50대 이상이 높고 또 60대 이상은 아주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기존 어떤 여당 지지자들이 황교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쪽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이제 저렇게 서서히 이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보수의 대안 정당이라고 나온 바른 정당 네. 왜 이렇게 안 뜹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보수 지지층 자체가 이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지지층 지지를 합치면 20%가 나옵니다. 요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네, 보면 네. 그만큼 이 보수 지지층들이 위축돼 있고 응답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 뭐 샤이 보수 뭐 이런 개념인데 지금 바른정당은 사실 중간에 낀 정당이어서 뭐 저희가 흔히 농담으로 반반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쪽도 아니고 새누리당 쪽도 아닌데 다만 저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이렇게 바른정당과 본격적으로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서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뭐 원래 정당에 중요한 인물이 있어야 지지도가 오르는 네. 건데 유승민, 남경필 이 두 후보가 지지율 워낙 낮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비슷한 건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그 사람 당 지지율도 안 나오고 당 지지율 안 나오다 보니 또
두 후보의 존재감이 별로 없고 뭐 이런 계속 악순환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조금 다른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집단 탈당을 했을 때는 사실은 창당하기 훨씬 전인데도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높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보여주지를 못한 거죠. 그 사이에 바른정당이 한 일은 반기문은 우리 당으로 와라 이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고 가끔가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을 비판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남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만 했지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한다. 이걸 보여주지 못했고요. 저는 당명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명에는 그 당의 어떤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정당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바르지 못하 얼마나 바르지 못하면 바른정당이라고 할까.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연상이 되는 그런 정당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당의 어떤 주역이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가장 좀 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남경필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정당의 대선 주자들인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세 정치인들이라는 네, 겁니다. 도련님들이죠. 그렇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이런 것들은 역시 그 창업주들만이 가지는 리더십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당 안에 가진 정치적 리더들이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허약함 이런 것 때문에 바른정당 지지율 지금 허약한 지금 낮은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설 연휴 이후에도 바른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명절 밥상머리에서 얘기해 볼 만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곧 파면된다는 합리적 추측에 이제 근거를 하면 앞으로 대선까지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근본부터 흔들린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도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